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오랜만에 브이로그도 아니고 라이브도 아니고 좀 1인 유튜버 같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9년 2월에 면허가 나왔는데 이제 의사가 된지 2년이 됐어요. 저 의사가 얼마나 개꿀이 좀 그렇고 짬밥을 2년밖에 안 먹은 의사가 된 후기를 좀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의사는 존중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은 현재 이제 인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동기도 있어요. 공보위 간 동기도 있고 뭐 군의관 간 동기도 있고요.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동기들 중에는 과장 안 하고 1년에 뭐 100명 넘게 살리는 내과를 담당하는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도 계시고 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사람을 살리는 데만큼은 귀신이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잘린 손을 붙여주는 성형외과도 있으시고 자살할 사람을 자살 좀안 하게 살려주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못 거는 사람도 걷게 만든 정형외과 선생님도 계시고 먹고 삼키는 거 힘든 사람을 이 연하곤란장애인 사람을 좀 먹을 수 있게 삼킬 수 있게 도와주는 재활의학과 레전드 선생님도 계시고 모교에서 일하는 이제 걸어다니는 진짜 우뽕을 좀 가득 차 있는 NS 신경외과 레전드 선생님도 제 친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아과 선생님도 제 동기 중에 있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각자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몸이 부서져라 뭐주 100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금닥터 선생님, 아니 금닥터 선생님 어떻게 주 100시간 근무를 하죠? 간호사 선생님들도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은 8, 7, 50, 56시간인데요? 어떻게 100시간 근무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는 36시간 연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만큼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일 자체가 힘들고 많기 때문에 만나 맨날 하는 말이 의사 못 해먹겠다. 내가 뭔 부경화를 누르려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투정 아닌 투정을 하죠. 그래도 이제 윗년차한테 혼나고 교수님한테 혼나고 배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환자한테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이 뭐 고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날은 주 10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날만큼 애들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을 한다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당직을 한다거나 좀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저 터져도 환자들이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만큼은 제 자취방 와가지고 BBQ 황금 올리브 시켜 먹고 웃고 떠듭니다. 근데 이제 환자한테까지 욕먹고 야 이놈 새끼야 니 새끼야 의사야? 라고 하면은 자취방 와가지고 술을 꺼내서 먹더라고요. 그럼 다음날도 근무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항상 존중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을 받게 되면은 더 힘이 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중보건의사도 했고 제 동기들도 공중보건의사도 했는데 시골에서 근무하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의사들을 만나기가 되게 쉬워요. 500원만 내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공짜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분들이 딱 오셨을 때 공짜니까 혹은 500원짜리 의사니까 좀 약간 함부로 하십니다.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 김에 이 약도 이 약이랑 이 약이랑 이약좀 줘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되게 쉽고 간편하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죠. 의사들을 만나기 쉬운 나라 거의 없다고 봐요. 쿠바 정도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분들이 아 선생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더 이제 저희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서로 존중을 표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그리고 댓글마다 항상 금닥터 형 의사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 버는 직업, 직장으로서의 의사는 사실상 하얀 곡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하는 무슨 뿜이나 메이퓨어, 만초, 다른 미용적인 막 보톡스 놓고 리프팅하고 이런 미용병원이나 아니면 대형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에서 어쨌든 의사라는 직업은 돈으로는 하얀 곡선이에요. 성형외과도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되게 일이 굉장히 힘든 아주 빡센 직업 중에 하나예요. 혈관 하나하나를 이어야 되고 제가 옛날 전에 만들었던 소개 영상 보시면은 얼마나 빡센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의료보험 체계 잘 돼 있죠. 잘돼 있는데 약간 이제 사람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라는 거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중환자도 그렇고 응급 환자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상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제 식상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면은 꼭 이제 이런 분들 있어요. 의사만 힘드냐? 다른 직업도 힘들다. 의사만큼 편한 직업이 어딨냐? 징징대지 마. 의사하지 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딱히 할 말도 없고 뭐 그냥 사람마다 얼마나 가지고 온 지식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다르니까 할 말도 없고 대과할 뭐 가치도 별로 못 느낍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 살리는 의사들은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흉부외과 의사가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외과 전문의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뭐 대한민국 공공이나 뭐 비밀이 아니고 사실이죠. 돈적인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하얀 곡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뭐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뭐 이런 과들은, 이런 사람 살리는 과들은 매니아층이 되게 두껍고 공부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가셔요.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 중에 뭐 인기가 없는 과가 있다,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인기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인기가 없는 거랑 인기가 없다고 해서 모든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하시는 선생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부외과나 내과를 갔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의대에서 꼴등했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의대 6년간 대가리 속에 때려박은 게, 아무래도 사람 살리는 방법, 사람 살리는 보람 이런 거 6년 동안 대가리에 때려박아요. 거의 귀에 때려박습니다. 결국엔 나도 모르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 저는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대한민국 의사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도 모르게 환자를 살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도 있고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 직연을 항상 익히려고 하고 사람 살리는 법에 대해서도 항상 익히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공부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돈 생각 없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과들 전공을 하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전공을 하시고요. 그런 전공들을 실제로 와산병원이나 뭐 서울의 어떤 대형병원, 큰 병원은 그런 과들이 인기과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의사라는 전망이 돈적인 측면보다는 사람 살리고 보람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전망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사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의사 2년 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개 있는데, 한 5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져가지고 꽤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면은 이 편도 하고, 안 좋아하셔도 이 편을 할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